게임을 하지 않아요. 특히 최근에는 통신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주로 전화요금이 미납됐다면서 개인정보를 빼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인터넷에는 집에 혼자 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전화 사용이 곧 중지된다고 하면서 이를 확인해야 하니 0번을 누르라고 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겠습니다. 무슨 전화 요금이 미납이 된 게 있다고 12,000 얼마라고 써져 있던데. 이 통신사 사칭 보이스피싱은 특히 낮 시간 혼자 집에 있는 주부들이 타겟이 된다고 하는데요. 시키는 대로 버튼을 누르면 소액 결제가 된다는 소문도 떠돌고 있습니다. 해당 통신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만 서면으로만 답변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걸려온 전화에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소액 결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해당 통신사 또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왔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통신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일단 개인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스스로가 요즘 많이 당하는 스미싱 같은 경우에는 남모르 문자 오면 거기 단축 URL 파란색으로 있거든요. 네. 그 함부로 누르면 안 되고 즉시 삭제해야 됩니다. 그 밖에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는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택배 운송장이나 통신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아무리 수법이 진화해도 보이스피싱이 노리고 있는 것은 결국 돈입니다. 상대방이 계좌이체나 결제 등을 요구할 때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때 좀 대처하기 난감하시죠? 그렇다면 정부 민원 콜센터입니다. 11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안내해 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당황하지 않는 게 그렇죠. 중요할 텐데, 그리고 실제 금전적인 피해를 당하셨어도 보상받을 길이 없진 않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 경찰서나 금융기관에 신고하시면 보상받을 길을 찾으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 화장품, 그 가격의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첫 번째, 이 화장품은 바로 A브랜드의 에센스인데요. 노화 방지에 탁월하다고 알려져서 중년 여성들이라면 꼭 한번 발라보고 싶은 화장품입니다. 역시나 그 인기를 반영하듯 한국 판매 가격은 무려 85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장품의 본고장인 프랑스에서는 얼마에 판매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SBS 모닝월드 통신원 김지연입니다. 여기는 프랑스 파리입니다. 지금부터 프랑스 현지 화장품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물가가 비싼 걸로 유명한 프랑스니까 뭐 더 비싸지 않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 상품은 437.95유로로 하나로 62만 원 정도 하는 제품입니다. 용량까지 똑같은 제품이지만 한국에선 85만 원, 프랑스에서는 62만 원, 23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보습에 좋고 순한 성분 때문에 우리나라 주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이 화장품, 바로 산양유로 만든 화장품이죠. 산양유 생산으로 유명한 폴란드에서 만들어졌다는데 정말 바르기만 해도 우윳빛 피부가 되나요? 글쎄요, 우윳빛 피부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없어서 못 파는 건 확실합니다. 아이크림은 39,000원, 또 밤에 바르면 특히 좋다는 이 크림은 46,000원에 판매되는데 아이크림은 뭐 매진까지 됐다고요. 원산지인 폴란드에서도 이 화장품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BS 모닝와이드 통신원 권윤관입니다. 여기는 폴란드 바르샵인데요. 폴란드 생산하는 화장품의 가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절 따라오시죠. 자, 이번엔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사봤는데요. 가격이 약 4,500원 정도 됩니다. 응? 아이크림, 크림 두 제품 가격이 고작 5,000원 정도. 폴란드 현지에서는 아이크림이 단돈 2,100원이니까 한국이 18배나 비쌉니다. 이야. 한국으로 올 때 저기다 혹시 뭐 금을 추가로 넣는 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크림 역시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비해서 무려 15배나 비쌉니다. 이번엔 여성들의 향기를 책임지는 향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명 송혜교 향수라고 불리는 바로 이 향수. 무려 142년의 전통을 지닌 영국산 향수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왕자도 이 향수에 반했다네요. 그래요. 이 윌리엄 왕자도 반했다니까 이 향수 가격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 향수가 한국에서는
29만 8천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고장